이렇게 해서 그 삼 그 각구대 두 개 있는 자리에서 한 30m 위에가 또 각구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주변 얼레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희한하게 그 삼이 안 땡깁니다. 그래서 꽃송이 지금 제가 보고 싶은 자리는 그 좀 일릅니다. 한 일주일 정도 일려서 제가 지금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상당히 좀 깊은 골에 와 있는데 저기에 악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노랗게 보이시죠? 굉장히 큰 대물 꽃송이처럼 보이는데 혹시 그 돌은 아니겠죠? 꽃송이를 보고 싶어 하면은 돌도 꽃송이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. 틀림없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꽃송이 봤습니다. 예, 그 주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환경이 낙엽송이 엄청 큰 나무들 한 4, 50년씩 그 된 나무들이죠. 자, 여기는 방향은 지금 남향입니다. 하지만 여기가 좀 물골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는 지금 가면은 타이밍이 바뀌었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우와 엄청 큽니다. 돌만큼이나 큰 꽃송이입니다. 자, 이렇게 보이시죠? 이 낙엽송이 엄청 큰 나무입니다. 자, 보십시오. 자, 이렇게 엄청 큰 나무인데 뒷면에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우와, 이거 엄청 큽니다. 그리고 크기만 큰 게 아니고 상태도 또 아주 초 A급입니다. 자, 이렇게 우와, 그렇죠? 야, 행복합니다. 또 이렇게 심도 보고 꽃송이도 보고 이런 사냥이 굉장히 즐겁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그 삼을 봤기 때문에 그 주변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희한하게 꽃송이가 먼저 마음속에서 땡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멋진 꽃송이를 보고 있습니다. 진짜 이쁩니다. 자, 그렇죠? 엄청나게 큰 대물 꽃송이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좀 또 높은 자리로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정남에서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. 지금 이 나무도 나무가 엄청 크지요. 자,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그 구강자리가 좀 예의치가 않을 때는 또 별 수 없습니다. 또 무수히 이렇게 발품을 팔면은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조우를 하는 겁니다. 지금 이사는 좀 옮기기가 좀 뭐해서 좀 보고 또 한 그 시간이 되면은 또 구강자리로 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. 거기는 이제 2번 그 꽃송이가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보면은 데이터가 나옵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옮기면서 보니까 더덕이 딱대가 엄청 실합니다. 자, 이런 모습이고 여 위에도 이렇게 두 뿔이 있습니다.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. 하지만 또 제 마음속에서 볼자리들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또 그 엉뚱한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은 산행 마치고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구강자리를 조금 며칠 더 빨리 와가지고 별 수 없이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요 주변에서 한번 그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또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서 아주 큰 대물 꽃송이가 반겨 주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